아까 화력외 쪽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, 화력외 쪽 일하시는 분들은 연예인도 마찬가지잖아요. 네. 연예인도 마찬가지인데, 좀 그런 분들이 도화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, 도화살이 없으면 혹시 만들 수 있나요? 있죠. 저 선생님들마다 다 틀리시잖아요, 비방이. 네. 뭐 나비 부족을 해준다든지, 뭐 요우를 갖다가 뭐 해준다든지.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. 그냥 인간 자체를 만들어버려요. 정말로. 정말 인간 자체를. 뭘 만들어요? 만약 예를 들어서 눈에 살기가 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네. 남자의 그 향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어요. 네. 그러면 저는 그런 향을 빼요. 목욕시켜서? 아니. 뭘 목욕시켜서 피워. 뭐 얼마든지 뭐 눈에 살기 있는 사람들은 눈웃음을 계속 웃고 다녀라. 그리고 또 몸에 남자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얼굴이 이쁘더라도 어떤 그 얼굴 이쁨 속에서도 남자를 봐요. 그런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남자의 그걸 빼요. 기를 좀 빼줘요. 네네. 뭐 그다음 탈마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빼놓고 나면 한 4개월 5개월 되면 그 남자 같은 선모스마가 여자가 돼 있더라는 거지. 정말로. 그러면 진짜 남자들이 어제까지 아무리 얼굴이 이뻐서 내가 소개를 해줘도 안 붙었어. 근데 그때는 제가 싫다 그래도 남자가 붙더라는 거지. 뭐 부정만 쓰고 뭐 뭘 해서 꼭 그러지는 않더라는 말을 하는 거지. 그러면 결론은 이제 도화살은 만들 수도 있다. 네. 나는 얼마든지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도화살? 어? 도화살 떼는 방법 있지. 근데 여자가 네. 도화살은 나는 좀 미스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. 왜냐면 도화살이 여러 남자를 꼬신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서방한테도 도화살은 있어야지. 진짜 밤에 피는 야가 내 서방한테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쵸? 선생님 피워보셨나요? 저는 못 피워봤어요. 진짜 못 피워봤어요. 도화살이 없으시네. 아니 도화살이 없는 게 아니라 순진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뭐가 순진했냐면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면 기도 가면 잠자리를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네.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잠자리를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뭐 그렇게 사는 무당이다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고백하시는 겁니까? 네. 아. 진짜 내가 이렇게 말은 막 터프하게 하고 욕도 잘하고 그런데 내가 순진하다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.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남편분한테 하실 말 없으세요? 우리 남편한테? 네. 우리 남편도 순진해가지고 우리 엄마 실엄마가 기도 가면 잠자리에서 안 되고 그다음 또 군 나오면은 부정 뛰어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정말 순진해. 그 말을 지금까지 믿고 있어. 18년 동안. 그거지. 18년 진짜 18년 동안 진짜 믿고 있어. 아 그래요? 응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친구 같은 남편. 그러니까 잠자리가 뭐 필요한 그런 남편은 아니야.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남편분한테 미안하다 뭐 그런 거 없나요 혹시? 아니 우리 남편도 순진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으니까. 자꾸 돌리시네. 아니 진짜로 미안한 건 없고. 미안한 거 없으시죠? 어. 자기도 순진해서 아 자는 말 안 되는 줄 안 가보다고 안 자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. 알겠습니다. 뭐 최초 고백이네요. 근데 이건 있어요. 네. 이것도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잠자리를 좋아하는 여자들 점을 보려면 미치게 하고 싶어요. 내가. 아 선생님이? 어. 그 순간만큼은 이거 점을 봐야 되는데 점은 뒷전이고 미치겠는가 막 몸이 꼬이고 막 잠자리를 진짜 본래 또 원래 잠자리를 좋아하지는 않았어. 그러니까 또 그것도 몇 개 들어갔겠지? 원래 좋아했더라면 뭐 그거고 뭐고 뭐 했겠지. 그치? 근데 잠자리를 좋아하는 여자들 점을 보면 내가 몸을 막 꼬아. 그리고 너무 하고 싶은 거야. 오늘 저녁에 끝나고 해달라 그래야지. 근데 그 여자 가고라면 하나도 안 하고 싶어. 아 그래요? 진짜로. 그래서 너 잠자리 진짜 좋아하지? 네. 너 하루에 이 남자 저 남자 4명 5명 바꿔서 하지? 네. 자기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야. 근데 그 여자를 탔을 때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해. 그러니까 내가 여기 타가지고 미치는 거지. 내 친구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. 내 친구도 내가 걔를 진짜로 지금 친구를 파시는 겁니까? 아니야 그 내 친구가 이걸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친구가 돼버린 거야. 정말로 내가 오직했으면 하루는 저 남자가 자고 하루는 이 남자 자고 하루는 이 남자 자서 오직했으면 다 뜯어 말려본 적도 있어. 근데도 하고 있더라고.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. 문 잠그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. 문 부시고 들어갈 수도 없고. 그래서 아 받아들이기로 했어. 아 그럴 수밖에 없다면 아 받아들이자. 또 이것도 있어. 나는 내 몸주가 남자예요. 신장 할아버지 내 몸주가. 그러니까 내가 막 멋을 부릴 때는 막 멋을 부르는데 한 번 멋을 안 부르면 완전 선모스마예요.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뭐 잠옷 입고 전문을 볼 때도 있고 잠옷 입고 밖을 나갈 때도 있고. 그래서 모실랑이 뭐 강화별상 이럴 땅 그래도 유튜브에서 많이 떴으니까 그런 행동을 좀 참가해달라. 근데 어떻게 마스크 탁 가려버리고 모자 쓰고 이쁘게 하고 싶은데도 안 되고 정말 이제 어쩔 땐 또 선녀님이 하강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옷을 사 막 사는 거야.
나는 그래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행히 나는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. 근데 뭐 전혀 남자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도화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. 만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. 없을 수도 있고. 알겠습니다. 그게 결론이에요. 네. 선생님 고백하지 마시고. 네.